콘서트, 진쌤의 수록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듣기 책은 덮으세요. 아무것도 아직 펴지 마. 오케이, 진행합니다. 오늘 순서, 오늘 10시까지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아. 첫 번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로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대입을 분석을 할 거고, 오늘 7시 35분까지 수능 독해 유형 17가지를 싹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원아, 여길 봐.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수능 문제를 하나 풀 거고요. 수능 문제 1등 하시는 분께는 5,000원 상당의 문상, 그래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귀한 책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문제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영화까지 볼 수 있는 다채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문상을 선물로 드립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가 듣기를 진행할 건데, 듣기. 우리가 9시부터 10시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집에 가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악마적인 마음의 속삭임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집중해서 잘 맞춘 1등하는 분께는 제시 면제권. 빠밤! 빠밤! 우리 단어 하나를 합격하는데 최소한 2시간이 소요가 돼. 그 2시간의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만능 제시 면제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간식을 제공합니다. 7시 35분에 여러분들이 이걸 처먹을 수 있는 거야. 눈으로만 봐라. 함부로 따서 요거를 처먹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반드시 눈은 지쌤을 향해야 돼. 딴 데 쳐다보지 마. 알고 계십니까? 세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 내가 눈을 집에다 두고 와서 혹시 화면이 안 보이는 친구 있어? 번호 보여? 오케이, 지금 보여? 가연이. 오케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곧 대입 전형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자. 고등학교 내신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내신이 대학 결정한다고 쓴 거야. 알고 있냐고. 알고 있으면 고개 끄덕여. 아유, 몰라줄게. 알고 있으면 고개 끄덕이니까. 오케이. 두 번째. 선생님이 누누 얘기했었잖아, 지우야. 대성고. 너의 친구가 대성고로 갈 거야. 너는 못 가. 너는 대성고에서 안 받아줘. 너는 못 가는데 너 친구가 대성고를 갈 건데 대성고 내신은 수능 독해 지문 100개를 띡 던져줘. 다 써라. 그러고서 거기서 10개 변형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절대 내신을 대비할 수 있다 없다 지원아? 없어. 그리고 예일여고 1학년 기말고사, 예일여고 1학년 기말고사 텍스 독해 지문이 3개가 나왔어. 전체에서 수원아, 텍스 독해 지문 3개를 다 맞춘 학생 없음. 100점 없음. 3개 중에 2개를 맞추고 영어 1등급, 그리고 올 A, 그리고 전체 1등. 여러분들보다 작년 딱 1년 선배. 우리 하루도 예일여고 못 가. 갈 수 없어. 예일여고에서 넌 안 받아줘. 예일여고 누나가 작년 탑반 선배가 영어 1등, 그거 하나 틀려서 영어 1등, 전체 1등, 그리고 전교 1등. 오케이. 결론만 얘기하면 봐봐.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고등학교 내신은 곧 대학이야. 고등학교 내신을 못 봤어요? 그럼 대학 못 가는 거야. 고등학교 내신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과는 달라서 현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허미야, 교과서를 막 미친듯이 통 암기해. 막 그리고 중요한 문법 막 밑줄금에서 다 암기해. 그리고 막 이렇게 그 통문장 암기하고 기출문제 한 500문제 풀면 최소한 90점 이상은 받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전혀 별개야. 그래서 고등부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고등부로 올라가기 전에 고등부 탐방을 좀 할 거야, 형기야. 고등부 탐방을 해서 저기 증산에 있는 고등부에는 화장실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 어떤 고등부 선생님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의 내신을 미리 한번 풀어볼 거야. 대박이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풀면 정말 뼈저리게 피부에 와 닿겠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과의 차원이 달라. 결론만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절대 준비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언제 해야 돼?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 날,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일 뿐. 지금
반드시 명심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절대 내신을 준비할 수 없어. 사실 콘서트라고 그랬잖아. 사실 이따 춤도 출 거야. 봐봐. 고등학교 내신은 절대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할 수 없어.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해야 돼.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생겨. 피눈물이 흘리면서 우는 두 부류의 고등학생 부류가 생기는 데 진셈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가 되는 순간,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허루야. 100이면 100명 다 피 속에 뭐가 흐르냐면 그게 호르몬이 막 발산돼요. 나 정말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싶다. 나 정말 공부 잘하고 싶다. 나 공부 잘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없지.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막 피 속에 흘러. 잠을 잘 때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100이면 100명 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때 피눈물을 흘리면 우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생겨. 첫 번째,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대학 가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막 한문을 열심히 공부해. 한문을 막 그 교과서 통째로 암기하고 체육만 열심히 공부해. 심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한문 기술 과정 이런 거 100점 맞아. 그런데 한문 기술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대립에 있어 왔던 역사상 100년이라고 치면 100년의 역사 동안 바뀌지 않는 절대 불변은 대학을 보내는 과목은 영수야. 영수야! 우리 친구 영수. 영수가 대학 보내는 거야. 다른 과목은 없어. 영수가 대학 보내는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뭘 공부할지 몰라서 역사 공부하고 막 체육 막 이빨 교과서 암기하고 막 한 번 싹 다 암기하고 대학 못 가.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뭐가 있냐면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너네가 다 경험을 할 건데 지금은 막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마음 없잖아. 고등학교 되는 순간 미쳐버려. 피 속에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내가 서울대 연대군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막 미쳐버려.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10시간 심지어 10시간씩 꼬박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런데 성적이 안 올라. 아무리 죽을 똥을 싸서 열심히 해도 5등급에서 4등급이 안 올라. 그냥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4, 5등급이야.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밥도 잠도 2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까지 공부하는데 그런데 성적이 안 올라. 미안한데 성적이 안 올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뒤집기가 불가능한 거야. 왜? 니들 때문에. 니들은 진쌤이랑 중3 때부터 지금 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절대 내신 대비를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절하게 얘기했잖아. 지금 해야 된다니까. 지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뒤집기가 불가능해. 걔가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뒤집기가 안 되는 거야. 왜? 니들 때문에. 니들은 무조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도 1등급, 수능도 1등급이야. 수능을 1등급 찍다가 여러분들이 중3 때 막판에 2등급 찍어. 왜? 막강 세력이 등장해. 얘네들은 너네도 못 이겨. 누구? 연대랑 고대를 지금 다니고 있어. 연대랑 고대를 다니는데 조금 더 해서 서울대 가자 하는 언니 오빠들, 그런 형 누나들, 걔네들이 재수를 준비하거든. 걔네들은 못 이겨. 왜 못 이겨냐면 지원아, 걔네들은 수능 안 틀려. 됐어? 그래서 걔네들은 못 이겨.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1등급 찍다가 막강 체력 재수생을 만나면 2등급 찍어. 괜찮아. 이따가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2등급 찍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대, 고대,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는 조금 오케이. 그럼 이따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수능영어 듣기는 17문항입니다. 독해는 28문항입니다. 총 45문항이고요. 시간은 70분입니다. 반드시 명심해. 수능시험은 단 1초도 더 주지 않아. 시험 감독관이 종 치면 바로 싹 다 걷어가. 싹 다. 단 1초도. 마킹 못했으면 이딴 거 필요 없어. 마킹 못했으면 너네가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거야. 밀렸어요. 대학 못 가는 거야. 반드시 70분 안에 마킹까지 싹 다 종료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목표. 100점이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100점이 아니야.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뭐냐면 상대평가였던 시절에는 항상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이렇게 봐. 천년. 내가 천년만 없으면 전교 1등 했대. 그런데 얘가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백을 받았어. 그래서 나 이번에 전교 1등 아니야? 기분 좋게 봤는데 전교 2등이야.
알고 봤더니 수행평가를 전교 1등년이 0.01 더 높았어. 그래서 이 만년 전교 2등은 올백을 맞고도 전교 1등을 못했어. 그래서 전교 1등은 맨날 여름방학 때만 사라진다? 어디가 있어? 여러개다. 다 그런 얘기잖아. 전교 1등은 맨날 여름방학 때만 사라져. 그리고 전교 2등은 정신분열로 나타나. 여보게다. 무서운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미워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도 없어. 왜냐면 전교 1등부터 전교 7등까지 넌 1등급이야 라고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이렇게 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동아리 활동해서 같이 좋은 대학 가자. 사회가 바뀌어져 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점 받으려고 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말라고. 1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야. 1등급.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 수능 독해 유형 분석. 수능 독해는 봐봐. 수능 독해는 총 몇 문항이라고 했어? 미안한데 우리 딱 2시간만 쉬는 시간 없이 가자. 대신 7시 35분부터 7시 30분부터 50분까지 20분 저녁 시간 줄게. 쉬는 시간 없이 가도 되겠어? 없이 갈게. 미안해. 없이 갈게. 맞아. 수능 독해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 어? 17. 진셉 나이. 17. 17살이에요. 보자. 수능 독해는 17문항. 전화 진셉 봐. 수능 독해는 17개 유형이 있어. 그러면 빠르게 스피디하게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 주장 요지 찾는 문제. 2번 주제 목적. 3번 목적. 그러면 주장과 요지를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쳐봐봐. 쳐봐보랜다. TV봐. 도입부에서 소재를 파악해야 돼. 첫 문장에서 중심 소재 찾아야 돼. 반복적인 단어 반드시 봐야 돼. 반복적인 단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명령문 마지막에 뭐뭐 해라.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must 쓰는 새끼. 이 새끼가 주장 요지 찾는 데 핵심 문장이야. 두 번째 주제 목적 도입부 첫 문장에서 소재 파악해야 돼. 그리고 중반부 후반부에서 제목을 추론해야 돼. 목적 도입부에서 중심 소재 첫 문장에서 중심 소재 파악하고 글의 성격 글의 성격이 안내문인지 광고문인지 설명문인지 편지를 그 글의 성격을 파악해야 돼. 그래야 목적이 나오니까. 그리고 후반부에서 반드시 후반부에서 의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4번 요약문 완성. 요약문 문제를 풀을 때는 승우야. 요약문 먼저 봐야지 지문 보면 안 되는 거야. 현재나 요약문을 풀 때는 요약문 먼저 판단합니다. 요약문 먼저 보고 그리고 보기를 살펴봐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문을 살펴보는 거고요. 글의 성격 파악하고 후반부에서 의도를 찾아야 돼. 지칭 추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지칭 추론 문제는 반드시 보기마다 뭘 적어야 돼? 이니셜을. 그러니까 두 명 반드시 쉬나 히로 받을 수 있는 두 명의 인물을 찾아서 보기마다 이니셜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빈칸 추론은 주제와 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도표. 도표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 도표는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어 허누야. 그래서 도표는 첫 문장을 통해서 도표가 뭘 나타내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번부터 봅니다. 보기 3번이 아니면 4번이야. 4번이 아니면 5번에 3번 4번 5번에 정답이 있을 확률 90% 이상. 오케이. 그리고 내용일치 불일치. 내용일치 불일치는 보자. 선택지, 그러니까 보기와 본문 내용의 순서가 동일해. 보기 1번은 글의 처음에 있지 글의 마지막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용일치 불일치는 반드시 문제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선택지와 본문 내용을 보기 1번이면 앞글 내용, 보기 2번이면 그 다음 내용 이렇게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 연결사, 요지와 흐름 파악, 연결사 앞뒤의 내용을 비교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지와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연결사를 기준으로 앞뒤 문장이 반대가 된다면 however, but 이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연결이 된다면 therefore 이런 식으로 접속사 연결사는 접속사 넣는 거야. 앞뒤 내용이 반대인지 아니면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하면 되겠고요. 이어질 글의 순서 지시어 지시대명사 뭘 받는 건지 지시어 대명사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뭘 대신 받는 건지 연결사 접속사 관사 어나 더 보자 지원아
어는 어는 관사 어는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돌았냐? 있어요. 반면에 더, 그놈, 더는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어질 글의 순서는 관사, 어나 더를 잘 따져보면 되겠어. 오케이. 집중력 흐트러지지 말고 우선 잘 따라와봐. 11번 주어진 문장 위치. 이 글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찾을 때는 연결어, 지시어, 연결어, 접속사, however 이런 거, 지시어, 뭘 받는 건지, 이 시나 대의가 뭘 받는지, 대명사, 뭐 대의, 이, 그리고 흐름이 어색한 곳을 찾으면 되겠어. 1번과 2번이 넘어갈 때 흐름이 어색하면 그 2번이 정답인 거야.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겠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찾을 때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찾을 때는 도입부에서 그 첫 번째 존재하는 문장이 주제야. 주제. 그래서 소재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고, 심경 분위기는 해석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그런데 유일하게 틀릴 수 있는 요소는 보기 뜻을 모를 때. 근데 그 보기를 오늘 다 살펴볼 거야. 14번 어휘가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어법은 해석적으로 끌어읽기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일반 작문,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고요. 순서 작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 따져서 보시면 되겠는데, 진쌤 봐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치? 한 17개 했는데 한 2개나 귀에 들어왔을까? 그러면 이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직접 해보는 거야. 직접 해보려고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 잠깐만, 직접 풀기 전에 잠깐만. 이 수능 무조건 1등급 이걸 열기 전에, 그 전에 신경 분위기에 나와 있는 단어즈 한번 살펴볼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Amuse 무슨 뜻이야? 즐거운, 기쁜, furious. 여기 거의 20명 가까운 새끼들이 앉아있어. 큰 목소리로, 헬렌 켈러가 아닌 이상 큰 목소리로 배에 힘을 주고 뜻을 불러주세요. Furious. 화가 난, 성난, 분노한, irritated, 더 여름이라, 짜증나는. 한 번씩 돌아갈까? 민지, 좋았어. Apologetic. 사망하는, ashamed. Ashamed. 부끄러워하는, confused. Okay, 합격. 넘어갔어. 우리 가연이, disappointed. 실망한, frustrated. Frustrated. 좌절한, 난망한, grateful. Thank you. 감사하는, regretful. 후회하는, okay. 지민이 넘어갔어. Relief. 안도한, 안심한, sorrowful. 슬픈, calm. 침착한, 고요한, peaceful. 평화로운, 좋았어, 넘어갔어. 윤정이, festival. 신나, 축제. 축제적인, 기쁜, 무덤이. 우울한, scary. Scary. 무서운, urgent. 긴급한. 다시 한번 살펴볼게. 1번부터 갑니다. 이게 고1 신경 분위기 어휘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건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고1 수준에서는 이것만 남아. 고1 수준에서는 이 18가지만 남아. 그러니까 이 18가지만 알면 수고야. 고1 문제 신경 분위기는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 왜? 지문이 겁내 해석이 잘 되거든. 이따가 풀어볼 거야. 다시 갑니다. 큰 목소리 1번부터 18번까지 갑니다. 시작. Amuse. 기쁜, furious. 화가 나, 분노한, 이르태, 짜증나, apologetic. 미안하는, 사과하는, ashamed. 부끄러운, 수치스러워. Confused, 혼란스러워. Disappointed, 실망한. Frustrated, 좌절한, 난망한, grateful, 감사한. Regretful, 후회하는, relief, 안심한, 안도한, sorrowful, 슬픈. Calm, 고요한, 침착한. Peaceful, 평화스러워. Festival, 축제적인, 기쁜. 그놈이 우울한, 스케일이 무서운, 얼쩡, 긴급한, 다급한. 오케이. 그러면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독해 유형, 수능 독해 유형 총 몇 가지 있어? 17가지. 진쌤 나이 17. 17가지를 지금 한번 풀어볼게.